제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차별을 한다고 제목에 달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 3일씩이나 법원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 사건은 뭐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 분리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두 명이고 유동규가 증인인데 이재명 대표는 증인신문이 끝났고 정진상 전 실장 측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측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사정 뭐 이런 걸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정도 웬만하면은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뭐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변론 분리를 해요. 변론 분리라는 게 피고인이 A하고 B가 있으면 A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B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석해야 되는 날이 있으면 그때 이제 또 다시 합쳐서 공판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증인신문 끝났다, 다 했다. 뭐 출석한다고 해서 직접 신문하거나 발언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후보자일 뿐만 아니라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공적 활동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해달라 해서 변론 분리를 요구했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구인영장 발부 검토하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으면서 무조건 나오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선거운동 못해 그날 낮에 8시간 동안 무조건 법정에 나와서 앉아있어. 검찰도 그렇게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두 차례 하소연을 했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만 하소연을 했어요. 검찰이 해도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검찰에 의도한 거다. 근데 사실은 그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우니까 검찰에 국한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반대하든 안 하든 재판부가 소송 지휘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가 심지어는 구인영장 발부까지 운운하고 뭐 이 사건은 여론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변론 분리를 해주면 또 특혜 준다는 소리 나올까봐 못 해주겠어 이러면서 무조건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전날까지도 법정에 불려와서 손발이 묶인 채 8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도 못하고. 자, 그런데 왜 역차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특혜 준다 소리 들을까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준다고. 근데 오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명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고요. 이 대척점에 3명이 있죠. 유동규, 남욱, 정민용. 유동규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4명인데 오늘 증인신문을 하던 중에 김용전 부원장 빼고 나머지 이 3명에 대해서 변론 분리를 했어요. 너무도 손쉽게 해줬습니다. 변론 분리를 해준 사유는 뭐냐? 남욱 측 변호인이 개인 일정이 있어서 늦게까지 못한다고 그래서 변론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재판부처럼 하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개인 사정을 이유로도 또는 심지어 그 변호인이 뭐 다른 재판 일정이 있다, 뭐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기일을 변경해주기도 하고 그게 어려우면 변론 분리 아주 손쉽게 해주거든요. 오늘 이 법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증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후 증인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는데 시간이 조금 오바된 거예요. 두 명을 더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을 끝났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흐른 거예요. 2시간 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남은 상태에서 검찰이 신문하는데 뭐 2시간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세 번째 증인은 다음에 뭐 특별기일을 또 잡아서 우리가 일정이 비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증인신문을 하자. 이러고 이제 다음 기일을 잡았더니 유동규와 남욱, 정민용 이쪽에서 그날 우리 재판이 있다. 이 대장동 일당들 재판받고 있는 이 본류 사건 있잖아요. 그날 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 따로 안 할 거냐. 그 첫 번째 증인에 대해서 김용전 부원장 측만 신문을 했지 나머지 세 명은 증인신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문 안 하겠다. 변론 분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면은 변론 분리하는 걸로 하고 그날은 김용전 부원장만 분리해서 출석을 해라. 그럼 한 명은 이제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증인 신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욱 측 변호인이 오늘 좀 시간이 늦어지면 제가 좀 피치 못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아니 이 증인에 대해서 오늘 주신문만 하고 다음에 반대신문을 시간이 늦어져서 다음에 반대신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오늘은 참여를 하고 또 반대신문은 참여를 못하고 이게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리를 해달라. 지금 퇴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증인신문 와중에 두 번째 증인신문을 앞두고 갑자기 변론 분리를 한 이유가 원래는 이제 다음 기일에 분리를 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변호사 일정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사유로도 변론 분리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여론을 이유로 특혜라는 비판이 있을까봐 총선 전날까지도 법정에 무조건 출석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서 그 재판지위에 나는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 선거 전날 나와가지고 법정에 8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했죠.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다. 변론 분리 해도 되는 건데. 그 변론 분리를 해준다고 해서 뭐 재판 기일이 지연되거나 그걸 뭐 누가 특혜라고 할 사람도 없거든요. 오히려 정치적인 공격은 있을 수 있죠. 국힘 쪽에서. 왜 일정대로 진행 안 하고 내보내주느냐. 이러고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그 공격이 부당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손쉽게 변론 분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공격 부담스러운 것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였어도 그랬을까요? 여당 대표였어도 그렇게 붙잡아놓고 출석을 시켰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한다. 오늘 이 재판부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거든요.